올여름 진짜 유독 우리 선수의 굵직한 이적이 많아요. 네. 왜 하필 올여름일까? 아, 왜 하필 올여름일까요? 옛날에 씨앗들이 있었는데 올여름 터진 것일까? 아, 좀 유독 너무 행복하잖아. 근데 뭐 지금 어쨌건 이강인하고 김민재 선수 그가 지난 시즌이 제가 여태까지 봐온 코리안 리거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 아, 지난 시즌의 정도거든요. 활약. 예. 예. 너무 다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손흥민 선수는 약간 고전을 했지만은 그래도 뭐 손흥민 선수는 원래 바탕이 있는 데다가 거기서 이제 뭐 김민재, 나폴리 가자마자 그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한 시즌 만에. 예, 예. 나폴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바이어 조항 넣었다가 지금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아니, 어떻게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면 바이어시라도 금액이라도 더 올렸겠죠. 나폴리도 이럴 줄 몰랐을 거라니까요. 근데 이강인도 이렇게 포텐 터질 줄 몰랐고.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그 이재성도 너무 잘했고 근데 이재성은 도리어 재계약을 했잖아요. 예, 그 잘한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리는 것들도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 잘하면은 당연히 다른 데서도 그만 한국 선수를 보는 눈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인식이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네. 그, 약간 빅리그의 성벽이라고 할수 있는 센터백에서 이제 성공을 거두니까 시선들도, 이제 한국 선수 괜찮네,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프리미어 리그가 이번에 그 워크퍼밋을 완화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주 선수가 브렌트포드 또 어린 나이에 갈 그러니까요. 수 있었고. 예, 그러니까 예전이었으면 절대 못 가거든요. 김지수 선수는. 그러면서 저는 이 워크퍼밋 푼 것도 앞으로 선수 영입에 있어서 프리미어 리그가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프리미어 리그는 다른 리그에서 키운 선수들을 비싸게 사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심 배는 아팠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도 유망주 데려와서 하고 싶은데. 그렇지. 어디서 사와야 그러니까 되니까. 유럽 내에는 괜찮았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뭐 브렉시트 때문에 그것도 뭐 쉽지는 않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남미나 이런 데에서 아시아나 이런 데서 유망주들 영입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워크퍼밋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로 무대에서 뭔가 보여주거나 상 그것도 상 이게 그 워크퍼밋 규정 자체가 조금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뛰는 해당 리그의 순위도 중요했고 그리고 또 이제 A매치 경기 수도 중요했고 근데 이제 유망주들을 데려오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유망주도 우리가 데려와서 직접 키워보겠다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워크퍼밋의 완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업 비자의 완화가 앞으로의 우리 선수 유망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어떤 이적을 좀 가속화할 수도 있다. 뭐, 그 이전보다는 더 수월하게 된 부분들은 있다라고 할수 있죠.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긴 하네요. 네. 이런 것까지 생각 못했고, 아니 우리 선수가 잘했으니까 올여름 뜨거웠어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난리 나겠는데 우리 선수들? 옛날 울버햄튼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 포르투갈 향후회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건 왜냐면은, 예. 숫자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뭐, 전체로 풀었으면은 그렇게 될 아니, 수 뭐, 있지. 말이 그렇다는 거고. 예. 아니, 그래서 김지수 선수의 브렌트포드 이적은 좀 반가웠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또, 홈그라운드 취득할 수 있고, 그럼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많아지겠네요, 이런 선수들이. 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거가 장단점이 있죠. 그 양날의 검이 될수 있죠. 양날의 검? 예.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어쨌건 간에 프로 무대에서 많이 뛰는 것도 아, 중요하거든요. 경험. 일단 예.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그 뭐야, 손흥민 선수라던가 이강인 선수처럼 아예 유스 때부터 이제 나가서 그렇게 크는 케이스면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그런 케이스도 실패한 사례들 많아요, 과거에도. 과거에도 실패한, 사실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진 않거든요. 그래도 베스트는 거기서 그렇게 크는 것들이 가장 좋긴 한데, 만약에 그 어정쩡한 나이 때, 약간 좀 그가 만, 이제 프로에서 데뷔할 시점에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2군에서 뛰게 되거나 그러는데, 2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레벨이 높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예전만이 아니죠. 지금도 스페인은 2군 팀이 세군다리가, 그러니까 2부 리그까지도 뛸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 클럽의 정체성에 맞게 2군을 키우면서 2군들한테 충분한 프로 경험까지 쌓게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라리가가 유망주가 계속해서 발굴이 되는. 예전에 그랬었던 예. 거잖아요. 그 라마시아, 어? 그 바르셀로나가 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철학 아래서 그렇게 키우는 것들이 됐는데 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2군은 2군끼리 붙잖아요. 네네네. 예, 2군은 2군끼리 붙으면은 결국은 그러면은 그 성장해야 될 시기를 놓칠 수도 아, 있다는 아, 또 거죠.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결국 임대를 보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임대를 보낼 때 맹점이 그거예요. 임대는 대부분 약팀들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같은 1부 리그더라도 약팀으로 보내고 아니면 뭐 2부 리그 뭐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본 근데 강팀의 유망주들이 임대를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자칫 거면은 전술 스타일과는 다른 축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강팀에서는 아주 뭐 이런 축구를 하다가 또 약팀으로 임대를 가니까 거기서 뻥축구 배우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 거죠. 예. 예. 이건 어디까지나 그 위험성에 대한 얘기들인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정답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 또 부버지형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 식견을 가진 축구 평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형이 보기에는 그 다음에 약간 좀 빅리그 빅클럽으로 좀 갈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조금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누군가를 딱 찍기에는 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금 그래도 더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기회는 조금 더 많이 열리긴 할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워크퍼밋 문제 이런 네, 것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강성진 선수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있는 거였고요. 네네. 어, 또 이제 배준호 선수도 계속 아, 뭐 없나요 배준호 선수? 뭐 그러니까 공신력 높은 거에서는 없긴 하죠. 어. 예, 물론 뭐 그러니까 뭐 어, 다양한 구단들이 노리고 있다. 뭐 네. 심지어 아스널 얘기까지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어허. 예, 뭐 그렇게 어, 높아 보이지는 않긴 하죠. 네. 예, 근데 어쨌건간에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입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많긴 할 텐데 차근차근 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또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도 어 작년에도 이미 그 FC 서울의 이한범 네네네, 선수 같은 그렇죠. 경우도 어. 예 지난 여름에 뭐 분데스리가 팀이 노렸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하긴 네.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일단은 차근차근 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요. 예, 어 그래서 어 지금 현재로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차근차근 또 아니 왜냐면 어, 잘할 선수들은 지금 좀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 선수들이 예. 차근차근 좀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거기다가 군문제도 항상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군문제. 예, 정우영 선수도 원래 그 정우영과 슈투트가르트 사이에 합의는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이적이 좀 끌렸던 이유가 어 결국 군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가 조금 예 아. 어, 협상을 이 종류 협상하다가 결국은 옵션을 넣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앞으로도 예 한국 선수들에게는 항상 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예. 이제 군문제가 그래, 어떻게 해결되느냐.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영규 선수나 요새 그러니까 조금 요즘 김지수 선수도 그렇고 빨리 군대를 갔다 왔죠. 아, 차라리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해서 유럽에 이제 문 두들기고 그러니까요. 하는 선수가 많아졌어요. 예, 그런 것들이 차라리 괜찮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까지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